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지금 미중 그 무역 전쟁 합의에 대한 관세 처리 합의가 없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했죠.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이틀째 오늘도 11월 8일 날 금요일 날도 2,7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오늘 다시 11일 날인가 1,700억을 매도하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주요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뭐 이틀째 하락하고 코스닥 역시도 좀 하락을 했죠. 2010 보면 신고가를 했다가 지금 4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은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가장 문제가 미중 무역협상 1차 1단계 무역협상에 대해서 조금은 뭐죠? 그렇지만 그 관계자 그래서 고위급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은 문우신 이하 그래서 뭐저 좋게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는 이틀 동안 계속해서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증시를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어쨌든 시장은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는데 우리는 좀 떨어졌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현상이 우리나라 갤럭시 폴드폰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냐면 1차 판매에서는 그 징퉁닷컴에서 3초 내에 그죠? 그 다음에 삼성 온라인닷컴에서는 5분 내에 절찬에 판매가 끝났는데요. 2차 지금 중국의 그 2차 물론 이제 물건이 더 많이 나왔죠. 광군제에 따른 이제 2차 물량이 나갔는데 이번에도 삼성닷컴에서는 40분 만에 완판을 했고요. 징둥닷에서는 1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폰이 잘 팔리니까 시장은 조정했지만 여러분이 수혜주는 당연히 잘 들고 가야 되겠죠. 재밌는 현상은 지금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일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뉴스를 검색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 사실인데요. 스텔라케미파가 뭘 했죠?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했던 그 불화수소 업체죠. 그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그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우리나라는 2분기가 보통 우리 3분기가 7, 8, 9죠. 그죠? 7, 8, 9인데 일본은 2분기를 치는가 봐. 이번에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지금 거의 8배 정도는 안 되더라도 7배 이상 폭락을 했죠. 그만큼 한국에 팔지 못해서 영업이익에 굉장히 수출 규제 충격으로 엄청나게 이미 그렇다면 얘네들이 뭐 대만에 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독일에 팔 겁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사에다 팔 겁니까?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70% DDR과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의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만만치 않았는데 역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의 수혜주가 나올까? 그렇죠? 예.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죠. 뉴스를 봤으면. 그죠? 그렇다면 그 애칭가스니까 당연히 설비를 증액했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좋을 거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분기, 4, 4분기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기업인 아직도 지금 10월, 11월, 12월 이제 4, 4분기가 돌아오죠. 4, 4분 지금 뭐 수출 규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우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매출 달성이 지금 10월 달에 16% 증가했고 매출은 수출 물량이 16%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8.3% 증가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봤을 때 추정해 보면 결국은 솔브레인의 에칭가스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의 지금 수출 규제 때문에 당연히 생산량을 증산을 했기 때문에 솔브레인 입장에서 본 4,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은 그 수혜주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고 또 삼성전자의 지금 폴더블폰이 중국에서 상당히 뭐죠? 완판을 연이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미 답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상당히 급등 나갔다가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점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장 이제 문제된 게 일본 수출 기업들이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너무 많이 걸어서 공매도가 상당히 심했고 신용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동진세미캠도 신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5.57% 들고 있는데 신용이 여기를 보면 신용 차트를 보면 신용도 상당히 증가해 있고 그다음에 재차 거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동진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나 솔브레인은 어쨌든 에칭가스 기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해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한꺼번에 사지 말고 항상 분할 매수로 간다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질까. 아직 PBR이 2.38이고요. 시가총액 7천억이 이 기업은 지금 영업이익을 내는 거로 봐서는 그죠? 영업가치 대비 1000억이라고 예상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이 기업의 가치는 1조는 돼야 되지 않나 시가총액이 그렇다면 아직 여유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매수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짐작이 이제 됐겠죠. 그죠? 영업가치 대비 아직은 저평가고 자산가치 대비도 자평가다. 그럼 자산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이 기업이 자산은 지금 자기 자본이 3,384억. 따라서 이 기업의 10배수로 간다 그러면 최소한도 3조. 자, 영업 가치로 봤을 때도 1조. 자산 가치로 되면 3조. 아직도 여유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투자하는데 두려움이 있나요? 그죠? 두려워, 잘못 봤네요. 잠깐만요. 솔브레인을 본다는 것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죠? 그죠? 그 영업가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잠깐 볼게요. 아까는 동진세미크 잘못 봤죠? 자, 여러분이 자, 이것은 지금 영업이익이 1,800억입니다. 예상이. 그러면 1조 8천억. 주가는 지금 1조 2천억. 아직도 여유가 있죠? 자, 그럼 자기 자본 대비는 얼마나 될까요? 자기 자본이 지금 여기는 지금 8천억이니까 10배수 안 넣으면 8조가 돼야 되는데 8조가 여유가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투자로 간다면 우상향하고 역사적 고점을 넘었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참 멋있죠. 주봉을 봐서도 이 기업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죠? 신고가를 내고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갈 자리가 또 이렇게 상당히 좋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들고 가서 큰 수익이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이 기업의 결국은 수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기업이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잘 가는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맞짱 떠서 그야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자, 삼성전자의 완판 소식, 연이어 두 번째 완판 소식과 역시 京东닷컴의 폴더블폰이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가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위탁 생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저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라임 자산 운용에 문제가 된 기업이 리드였지요. 여기다 투자했다가 지금 상당히 손실을 본 거로 저건 보입니다. 1조 3천억에 대한 환매 금지.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것도 먹을 거라고 또 들어갔다가 또 물려 있는 사람 또 많을 거예요. 최소한 이런 것을 볼 때요. 영업이익을 못 내면 차트로만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드, 자, 이렇게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되고 ROE도 이렇게 못 되는 기업에 누가 투자했나 한번 보시죠. 라임 자산 운용이 여기다 투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면 지금 보면 50만 주, 50만 주세 번에 걸쳐서 팔았습니다. 그죠? 비상 걸렸죠. 아직도 200만 주가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이 부실 기업을 보면 이건 뭐 솔직한 얘기로 작전 세력 아니면 이거 뭐 먹을 게 있나요? 그죠? 솔직히 저는 뭐 투자자들한테 권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예, 별볼일 없는 기업에다 지금 투자해서 지금 이건 뭐 물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자, 지금 기업 분석에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200만 주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손실을 보면서 라임 자산 헤지펀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라임 자산은요.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은 신한 투신 금융인가요? 예, 수수료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상당히 공경에 처했다 그러는데 이런 부실 종목 산 데다가 그 다음에 또 수수료 비싸게 주면서 고객을 모집해서 결국 고객들은 상당히 아픈 상황이 지금 벌어져서 이 리드도 지금 횡령사건으로 또 구속되고 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업 분석들을 안 해서 그래요. 최소한도 기업 분석을 했으면 이런 종목을 매수할 가능성이 없죠. 그럼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의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믿고 주가는 늘 조정합니다. 뭐 어제 리먼 사태에 이렇게 떨어졌었지만 지금까지 와 보면 그죠? 2009년에 지금 투자해서 솔브레인을 들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벌었나요? 무려 619% 벌었으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10년 동안 보유했다면 10년간을 보유했다면 신고가의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합니다. 619%? 예. 이것이 10년이면 1년에 61% 보다 배당은 별도로 하되 61%씩 수익을 주면서 수익을 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을 투자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부 다? 어디로 가죠? 부실 급등주로 그죠? 급등주로 주로 매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죠? 부실급등주는 급등주 상한가를 잘 가기 때문에 이걸 매수하려고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지만 하지만 저는 좋은 기업에 그죠? 동업하는 것이 투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했으면 정말 부자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 그죠? 정말 힘듭니다. 투자자들은 뭘안 보죠? 재무 분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손실을 보고 큰 수익을 못 내는 그죠? 멋있습니다. 7월달에 그죠? 7월달에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올라가 여기서부터인가요? 자, 볼까요?
7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 또 수익을 내주면서 좋은 기업을 이렇게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투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이것이 언제예요?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자, 10년을 보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는 거죠. 저는 뭐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10년을 들고 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죠? 2009년부터 들고 왔으면 또는 뭐그 전부터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이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또 오늘도 짧게나마 또 저녁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뭘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갔는지 정신없이 갔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갈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예.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해주시고요. 구독은 뭐 선택인가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석으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투자로 모두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